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이썬 101랑 8강 기초 비교 연산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제, 두 정수를 입력받아 비교하기. A, B를 입력받아서 A가 B보다 크면 1, 같거나 B가 더 크면 0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하고, 입력할 때는 저번 시간과 같이 A, B가 공백을 두고 한 번에 입력이 되네요. 그러면 입력부터 받아볼게요. A, B를 입력을 받는데 인풋으로 입력을 받아서 정수 두 개 입력 잘라줘야 되겠죠? 스플릿 아이코 안에 아무것도 안 넣으면은 공백을 기준으로 잘라주니까 이대로 하게 되면은 정수 두 개가 하나는 A, 하나는 B에 입력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숫자로 한번 바꿔줄게요. A도 int로 감싸서 다시 A에 넣어주고 B도 int로 감싸서 다시 넣어주고 그러면 A와 B가 정수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if문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되는데 if 조건 그대로 해볼게요. A가 B보다 크다. 그러면은 A가 크다, B보다. 조건 끝났죠? 출력은 1을 출력합니다. 프린트 그냥 숫자로 1 출력하겠습니다. A랑 B가 같거나 B가 A보다 크다면 그러면은 A가 B보다 큰 경우를 뺀 나머지 모든 경우가 포함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따로 조건을 적지 않아도 else 처리를 해주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때는 0을 출력하세요. 실행해 볼게요. 008 두 개를 3, 5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러면 else 처리가 돼서 0이 나와야 되고 이번에는 반대로 5, 1 넣었을 때는 앞에 A가 숫자가 더 크니까 1이 나오고 같은 것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3, 3을 넣어보겠습니다. 3, 3 그러면 0이 제대로 나옵니다. 간단한 문제였네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비슷한 유형인데 이번에는 조건이 약간만 달라집니다. A와 B가 같으면 1, 나머지 같지 않을 때는 0. 그러면 여기서 1이 출력되는 조건이 A와 B가 같다. 같다 비교할 때는 항상 는을 두 개를 적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때는 1. 당연히 else에는 같지 않을 때가 자동으로 모두 포함이 되겠죠. 실행을 해서 똑같은 거 먼저 넣어볼게요. 이번에도 3, 3. 1이 제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거 3, 6. 0이 출력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도 아주 쉽게 클리어.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도 여기 조건만 약간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B가 A보다 크거나 같으면 1. 요만큼 실행해 보겠습니다. B가 A보다 크거나 같으면 문제에 있는 형태 그대로 수식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네요. 이때는 1. 나머지 B가 A보다 작은 경우는 전부 다 0. 실행을 해서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은 두 번째 들어가는 게 B니까 3, 5 이렇게 되면 B가 큰 경우가 되니까 1이 나오고 다시 실행해서 이번에 반대로 5, 3 하면은 반대의 경우 0이 제대로 출력이 됩니다. 같다까지 해볼까요? 같았을 때 1이 나와야 되죠? 5, 5 같은 숫자를 넣으면 1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 이번에는 A와 B가 서로 다르면 1, A와 B가 같으면 0. 그러면 얘를 조금 쉽게 풀려면 아까처럼 A와 B가 같다 해서 여기를 0으로 바꾸고 여기를 else일 때를 1로 바꾸면은 같을 때는 0, 다를 때는 1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드를 짜게 되면은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랑은 반대가 되죠.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이거를 여기에 나온 순서로 맞춰보고 싶다 하면은 조건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다시 1, 0으로 바꾸고 요 부분을 같지 않다, 서로 다르다니까 같지 않다를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같지 않다는 느낌표와 는을 붙여주면은 A와 B는 다르다가 됩니다. 그때는 1, 그러면 else는 자연스럽게 같을 때가 들어가겠죠? 이때는 0을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실행을 해서 같지 않다부터 넣어볼게요. 그러면 7, 6, 이때는 1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고 같다, 7, 7, 이때는 0이 출력이 됩니다. 오늘은 두 개를 입력을 받아서 if 문으로 요런 저런 조건에 맞춰서 비교해보는 거를 해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문제가 쉬워가지고 금방 끝난 것 같습니다.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꼭꼭 한 번씩은 해보고 넘어가는 거를 추천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안녕!